올해로 41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그동안 광주의 참상으로만 기억되던 항쟁이 전국적인 투쟁으로 재조명되는 첫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대구 경북을 포함해 전국 6곳 민주화 유공자 단체가 5.18의 지역 단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한 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첫 무력 진압지는 대학생 40여 명이 농성 중이던 전북대였습니다. 5월 18일 새벽 1시, 7공수 여단이 진입한 전북대에서 2학년 이세종 학생이 숨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첫 희생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5월 민주화 투쟁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같은 날 부산에선 남포동 부영극장 앞 대학생 시위와 유인물 살포가 잇따랐고 서울에선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광주의 참상을 알리려던 대학생 김의기 열사가 숨졌습니다. 지역 민주화운동단체들은 충청과 대구 경북, 강원, 전북 등 전국의 5.18 희생자와 피해자가 최소 613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광주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국적인 국민들의 투쟁이었고 그 전두환 신군부의 그 내란을 막기 위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80년 5월의 전국적인 투쟁 움직임은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저항투쟁, 광주항쟁과 연대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전국 6개 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전국 지역 단위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으로 공간적, 시간적 범위가 광주 관련, 5월 18일 관련 시기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전문위원 등으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채용해서 같이 조사를 하는 방식, 피해자 중심, 현지 중심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공식 활동기간은 딱 1년 남았습니다. 광주 5.18 학살과 연대한 전국 투쟁의 전모를 밝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